근데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까지는 인간의 본질,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3장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다가 5장에 가면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런 말씀을 했고요. 6장에 오면 이제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이 우리 육정을 얘기해, 육신을 얘기하거든. 육신이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우리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리고 7장에 오면 율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금이야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2000년 전에는 율법이 그 시대를 지배했다고요. 유대교가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불신자들이 적은 편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당시는 유대교가 전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고, 율법주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율법을 무시할 것이냐? 율법을 지킬 것이냐? 예수 믿고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그 당시 교회에서는 굉장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뭐냐?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거기 줄곧시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 표현을 써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6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6장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죄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나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어제 말씀에 죽고 사는 원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는 표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표시다. 그런 말씀 어제 드렸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했네요. 그리고 그 예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7장으로 다시 가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언약입니다, 언약.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것은 같이 부부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그건 음부예요, 음부. 그럼 법적으로도 그건
법을 어긴 거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가서 결혼했어요. 그건 음부라니까, 음부. 그는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이 부인은 자유합니다. 누구든지 가서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남편 죽었으니까. 근데 본 남편이 죽었을 때는 누구에게든지 가서 재혼할 수 있다. 그런 거거든요. 자유하다 그 말이에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다. 근데 어딜 가도 그건 음부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건 불법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아래 있었는데 율법에 매었고 율법의 종이 되었었는데 율법 아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다. 요한복음 19장 30절로 한번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거기 보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원래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의 의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아멘. 만일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킨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10개 중에서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잖아요. 그럼 다 어긴 거예요. 네, 10개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속박을 하지 못해요.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어요. 남편이 죽은 여인이 자유한 거잖아요. 남편 죽었는데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어느 남자에 가서 재혼해도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일 이유가 없고 율법에 어떤 구속력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7절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불필요한 거냐? 7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이라는 거예요. 법조문. 인간들에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모르거든요. 탐심을 내도 그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율법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탐심을 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낼 수는 없어요. 죄를 알게는 하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은혜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이름에 죄는 살았다고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12절로 갑니다. 이러므로 복원되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또 의롭도다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의 폐기론자들이 율법 폐기론자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은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고 구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신약만 중요하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극단주의로 흘러갑니다. 구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다고 그랬지. 율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했어요. 삶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은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준도 없이 방종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가서 그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구약에 있는 율법과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지킬 수도 없어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자기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 다시 구약으로 가야 돼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 그래서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율법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으로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폐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 12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계명도 의롭고 선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이러므로 끝부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다. 6장 11절로 또 갑니다. 6장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1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속박이 이제 아니에요. 이제는 해방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은 삼으라는 거죠. 기준.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에 빠져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어떤 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도만 하면요.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이상한 거 보고 듣고. 그게 나중에 보면 미신을 믿어요. 예. 네. 말씀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 믿는 자가 돼요. 뭐 무당들은 안 그러나요? 무당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건 막 합니다. 정한수도 놓고 막 빌고. 그러면 이게 영이 확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 그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사람이 메말라요. 메말라가지고 영성이 아주 메말라요. 그러니까 지식도 그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알기는 많은데 가슴이 차가워요.
어떤 사람은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해요. 근데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말씀을 가서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말씀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결단이 없어서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균형을 이루는 게 균형. 율법을 너무 율법에 치우치면 율법론주의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율법을 무시해버리면 뭐가 돼요? 율법 폐기론자가 돼요. 이게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쪽으로 치우치든 이쪽으로 치우치든 이건 건강한 게 아닙니다. 신앙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생활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맛있다고 해서 그것만 먹잖아요. 그럼 병들어요. 현대인들의 병이, 질병이 대부분 음식에서부터 오는 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오는 병, 적게 먹어서 오는 병,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서 오는 병.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싫어도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친하잖아요. 그럼 이게 온전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특별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율법을 무시하는 폐기론에 빠져도 안 된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 자유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이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율법주의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율법이 불필요한 것처럼 율법 폐기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인격도 건강한 인격이 되게 하소서. 지, 정, 의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상처받는 자들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도, 섬김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기도만 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말씀만 아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고, 섬김만 있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므로 기도와 말씀과 섬김이 잘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우리 이웃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